대학교 부대한 수학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펼쳐볼까요? 예, 정말 잊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는요, 한국 고민문학대기에 있는 얘기인데 정승집 딸을 소방 놓은 시아버지 얘기입니다. 아,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 시아버지. 아이고, 이 아버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세상에 정승집 딸을. 그런데 보통 여자도 아닌 정승집 딸을 세상에 소방을 팡 맞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 옛날에 만석군인 부잣집이 있는데, 만석군님은 그냥 웬만한 재벌이 아닙니다. 그냥 초특급 재벌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마어마한 부자 재벌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벼슬도 정승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권과 대권을 다, 그러니까 금권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화나가 없냐? 아들이 없어. 딸이 하나 있는 거야. 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너무 귀한 거죠. 이런 딸이 없어. 귀해서 계속 꼬이고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스물이 됐어요. 지금 스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 스물이면 꽤 늙은 겁니다.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안 보낸 거야. 얼마나 귀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또 딸 행복이 있으니까 시집을 보내야겠다. 근데 어디 웬만한 남자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본다는 관상쟁이 8명을 불렀어요. 8명. 조선 팔도구나. 네. 각도를 대표하는. 그렇죠. 네. 다 불러서 그들에게 설명을 잘한 거야. 다 필요 없다. 내가 만석군인데 5천석을 나눠주거나 집 가난했으니까 사람이 괜찮고 정말 성실하고 너희가 관상을 잘 봐서 정말 괜찮을 사람을 골라라. 금방도 아니다. 송팔도를 다니며 너희들이 3년의 만리를 줄 테니 가라 하면서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용비, 돈을 확 주고 식량도 확 주고 그냥 활동비를 왕창 주고 확 보낸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별로 연락이 없어. 그런데 강원도 쪽에 갔던 어떤 관상쟁이 하나가 3년 되니까 연락을 해와요. 여기 산골에 깊은 곳에 갈시성을 가진 어떤 집이 있는데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사람 참 괜찮습니다. 네. 아니 강원도면 옛말에요. 아니 옛말도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강원도 분인데 강원도의 여자들 진짜 평생 가야 쌀을 백미를 한 마를 못 먹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도 힘들고요, 먹고 살기 힘들고요. 한 마를 못 먹을 정도로 잡고 미로 뭐 건강을 위해서 가지 않지 가난한 곳이에요. 근데 그 옛날 강원도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 있다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데서 연락이 없어. 할 수 없이 그 남자랑 결혼시키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제 정승이. 그래서 이제 통문을 딱 하니까 이 갈신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서울에 정말 잘 나가는 대간 정승집에서 또 부잣집에서 우리처럼 한미야 물론 양반이긴 하지만 뭐 볼 게 있다고 좋은 사람이 한둘이 계세요 서울에. 그러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벌벌벌 떠면서 아유 안 됩니다 안 돼 이러니까 아니 그런 소리 마시오 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워. 엄청 부담스러워. 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강제로 거의 하다시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자 결혼날을 해서 정승 딸이 행차를 갑니다. 보통입니까? 5천석 거리 준다고 했잖아요. 5천석 거리에 진문서, 논문서를 공물을 잡고 그 다음에 종들이 확 따라가고 수행원들만 수백 명이 딸을 따라서 공연 이벤트 하시네요. 아,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여자는 보통 쫙 갑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골 그 집에 쫙 가서 첫날 밤을 다 지내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돼서 부모님께 인사드리잖아요. 부모님께 인사를 쫙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작은 소원이 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종들이 해주는 밥이 아니라 네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구나. 아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해주는. 이거 이제 요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즘은 뭐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드실 수도 있죠. 해달라고 뭐 당연히 뭐 며느리가 밥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옛날이에요. 네. 양반이 누가 밥을 직접 합니까? 종들이 하지. 아,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 여자 어떤 여자예요? 보통 여자 아닙니다. 이런 여자니까
시대에 대해서 언제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옛날 분들이 왜 옷도 스스로 못 벗고 뭘 했냐면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긴 한데 네. 아니 밥은 차려서 좀 먹죠. 옷 다운 먹죠. 왜 우리 집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들이 정말 과감하게 정말 할 수 없는 내 양말 어디 있어? 뭐 이런 해서는 안 돼요. 막 이런 근데 그 아버지들이 가끔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양말을 계속 당신 양말은 아는데 계속 어디 있는지를 몰라. 물론 가르쳐 드리죠. 몇 서랍에 있어요. 그래도 그 서랍을 또 못 찾아. 뭐 이런 아니 나빠서 아니거든요. 조금 불리한 거야. 근데 옛날은 그게 다 불가능해요. 아니 집안에 무슨 이렇게 그 아파트 안에서 밥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하는 곳이 따로 쫙 큰 정만큼 있는데 아무튼 이 며느리 얘기가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밥을 못 하겠는데요. 이러는 거야.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러냐? 나는 그러면 너 같은 며느리 받아들일 수 없다. 반해졌다고 또 뭐예요? 시아버지 정말 짜증나. 그래서 쫓아냈어. 그 소방을 맞은 거. 아니 가람이 오지. 그리고 돌아왔어요. 정승 아버지 어떻게 노발대발. 노발대발 정도가 아니고 너 어디 보자. 내가 걸려. 저러고 있었어. 세월이 조금 몇 달 지나서 1년쯤 되니까 이 강원도에 있는 갈씨 시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결혼했죠. 화운을 한 건 아닙니까? 너희 장인 장모댁에 인사나 너희 처가에 한번 다녀오너라. 갔어요. 자, 정승이 딱 온 거야. 장모하고 이 며느리 다시 말하면 딸은 남편한테 얼마나 좋아. 와, 잘해주는데 이 정승은 앙금 정보가 남은 게 아니에요. 내 금주 저래도 진짜 이거 제가 지금 제 개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막 우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집이 비록 만석군 정승 집안이지만 내가 얘네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몸소 스스로 한도 맞이기 노는 농사를 짓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아 뒤끝 뒤끝 그러니 너도 와서 농사를 져라 이러는 거예요. 내 딸 밥하겠지. 농사져라. 그랬더니 딱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가서 정말 바지를 걷어붙이고 비장방이를 다 주워서 다 벗어놓고 막 농사를 짓는데 일꾼들보다 더 잘하는 거야. 여기저기 소래를 갖고 이 사람도 양반입니다. 소래를 갖다 쫙 하고 막 이용을 하고 뭐를 막 아니 너무너무 잘해서 일꾼들의 맨몫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서 정승이 보통 정승이 아니고 깨달은 거야. 저렇게 사돈은 자기 아들에게도 저런 일을 다 시켜서 능숙하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집안이 합리하다고 해서 농사를 직접 짓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야 우리 딸 아무도 할 줄 모르니 접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사위는가 다시 이제 강원도로 돌아갔습니다. 딸을 부릅니다. 야 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너 평생 친정인 여기서 살다가 죽을래. 그래도 됩니다. 죽을래. 아니면 시댁에 가서 부시부모님 모시고 일하면서 살래. 딸 이러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여기 살 수가 없고 딸 나한테 주고 또 한편 나한테 옆에 동네인데 제가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저는 시댁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오늘 부시부모님 하면 안 된다. 너 봤지? 물론 이제 말은 안 나오죠. 너 봤지? 니네 시댁 무슨 말이고 야 너희 저 택도 없어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 밑에 있는 종들 다 물리치고 내가 직접 가서 일하고 밥도 하고 물도 깊고 옷도 수선하고 모든 걸 네가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금지옥엽 재상딸이 바느질을 하고요. 물 옛날 그 부녀사들 중에 최고 힘든 일은 제가 보면 밥짓기가 아닙니다. 물기입니다. 자 목욕해야죠. 밥 줘야죠. 마실 물 해야죠. 다 어디 가서 있냐. 문으로 가서 물 넣어야 됩니다. 수도꼭지하면 제일 힘든 거예요. 정월대보름, 설부터 정월대보름까지는 원래 쉬었습니다. 여성들도 쉬게 하는 행복이에요. 그래도 쉬는 게 아닌 게 쉰다라고 해놓고 실제 뭔 해냐면 새끼 밥을 해야 돼. 그 새끼 밥을 하려면 물을 길어와야 돼. 우물까지 가서.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남자들 길면 안 돼요? 네, 그 옛날 얘기니까 남자들은 아무 힘들었다는 거 죄송합니다. 종들을 시켰죠 물론. 그거를 막 하면서 빨래, 청소, 밥 줄기, 물기 다 했어요. 1년이 된 후에 딸이 다시 시댁을 갑니다. 시댁을 갑니다. 착혼을 받은 다음에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갑니다. 갔더니 시아버지가 또 며느리를
얘기합니다. 야, 내 소원이 있다. 멋있는 게 밥 이렇게 주겠잖아. 네. 나는 오늘 아침은 약간 된맛도 먹고 싶고. 아유, 아버님! 아버님! 적당한 밥도 먹고 싶고, 집밥도 먹고 싶구나. 야, 이거 정말. 이거 뭐, 괴롭히라고. 이거 시어머니가 뭐 괴롭히는 게 누구도 아니야. 딱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니 진짜 이 여자가 밥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시간 가면서 갔더라고요. 밥을 해서 정말 그 세 개의 다른 버전의 밥을 동시에 딱 갖다 같이 동시에. 야,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가니까. 그걸 딱 하고 아버지가 내가 이제 진심을 말씀하신 거야. 밥이 먹고 싶어서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야. 너를 따라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너의 그 종들과 너의 밑에 사람들인데 무릇 스스로 알아야 남을 시킬 수 있고 남을 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모르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런 것이다. 이제 있으니 이제부터는 무슨 밥을 짓지 말고 적고 사람들을 시켜서 너는 집안일을 하고 오게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깔끔하게 끝났군요. 네. 자, 오늘 정승 집사를 소방 놓았던 시아버지 줄거리 듣고 왔고요. 그러면 지금도 뭐 듣고 와서 이 은밀한 고전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여러분과 고전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주박사의 은밀한 고전. 오늘은 정승 집사를 소방 놓았던 시아버지 얘기 만나고 있는데요. 그 시아버님이 양반집 며느리한테 밥을 해달라. 이건 진짜 당시로서 무리한 요구였던 거죠. 아주 무리한. 예. 하지만 그 사위의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만족군 아버지가 깨달았다.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제 양반 부녀자들이 밥을 진두지휘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다만 들어가서 손에 물대는 건 아니고요. 종들이 하는 걸 보고 간검을 하죠.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간 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상을 그 사람들 쫙 들고 나면 아버님, 뭐 부모님, 저 음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거기다 뭐 직접 나물을 무치고 뭐 쌀을 씻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도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는 계급사회니까 종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니 종들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해와. 이거 엄청난 시집살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소박까지 났으니 정승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만성권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밥 하나 와가지고 이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도대체 이제 만성권 정승이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잘못의 터짐을 잡자면 딸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딸을 막 늦게까지 심을 못 빼내고 막 이렇게 한 거고 그냥 적당히 괜찮은 남자를 골라서 결혼시켰으면 되는데 관상쟁이까지 동원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고른다고 고른 거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을 고른 게 맞은 거죠. 관상이 많았던 겁니다. 정말 관상쟁이. 그 집안을 누가 강원도 산골 구매산골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갖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만석군 정승, 서울에 있는 정승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씨, 강원도에 있는 갈씨 그 시아버지가 대단한 겁니다. 첫째는 정승 집과 사돈 맺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네. 원래 이렇게 이제 지방에 있는 양반들 같은 경우에 목표는, 양반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관료가 돼서 자기 집안을 창단하는 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거야. 정승집에서 결혼한다 그러면 그 연줄로 이 가문이 번창하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요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여러 가지 관료적 시스템과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민주적 절차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엔 그게 합당한 절차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사돈 일고 맺었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결혼을 한다는 건 지금의 정략 결혼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걸 싫어하는 거야.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뭐냐면 정승집 딸이 왔어요. 네. 정승집 딸은 원래 트로피 와이프입니다.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트로피처럼 이제 부인을 얻는 건데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이 신대륙을 개발하고 이제 미국으로 사람들이 유럽에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의 개척 간부들이 이제 컴플렉스를 느꼈어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이고 막 이런데 귀족들이 많이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넘어가도 이제 하층이나 이런 하층 유족이나 이런 사람이니까 신분적이거나 어떤 문화적인 콤플렉스를 느꼈어.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명문가의 여식들, 귀족들의 여식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을 트로피처럼 그리고 집에다 갖다가 잘 모셔놓고 이 사람이 귀족과 결혼했으니까 같이 귀족화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트로피 와이프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예, 우리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그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 주인공 여자가 타이타닉 타고 미국으로 가는 이유도 자신이 트로피 와이프로 팔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그 이제 어머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네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는 성밖에 없어.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이